오늘 뉴스원 윤 대통령의 예고 없이 첫 국정 브리핑 동해 석유 탐사 직접 설명이라는 기사입니다. 대통령실 한 사안에 대해 국민 궁금해 하는 것 말씀드릴 거. 국익과 관련 사안 소통 강화 약속 이런 기자회견도 계속할 거.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한 국정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특정 현안에 대해서 국정 브리핑을 실시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국정 브리핑은 사전 예고 없이 오전에 공지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 룸에서 국정 브리핑이라는 형식으로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및 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하늘도 윤 대통령을 돕네요. 석유 한 방울 안 나온 나라에서 석유가 또 이게 우리나라가 넉 달치 쓸수 있는 양이라니까. 넉 달을 석유값 안 내도 어디예요. 윤 대통령은 4.10 총선 패배 이후에 소통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이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선을 직접 발표하며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기도 했고, 지난 5월 9일에는 기자회견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특정 국정 현안에 대해서 직접 브리핑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 국정 비서 브리핑에는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석 경제수석, 이도훈 홍보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배석했습니다. 대통령이 더 열심히 일할 각오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날 오전에만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항구 찾는 아프리카 6개국 국가의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지하는 일정이 있지만, 국익과 관련해 주요한 사안이 발생한 만큼 직접 국민께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프리카 지금 국가들을 이렇게 지금 초대한 상황에서 또 중요한 것은 또참 바쁘네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두루두루 묻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자회견이라고 한다. 그것도 계속하게 될 것이라며 국정 브리핑은 한 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산업통상지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을 달하는 석유 가스가 4년 동안 사용한다니까. 4개월이 아니라 4년. 이중 4분의 1 정도가 석유로 우리나라 4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추정된다. 아까 내가 실수로 4개월이라 했나요? 4년 정도면 대단한 거죠. 최대 29년도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29년까지. 4년에서 가스는 최대 29년 사용하고 석유는 4년 정도 사용하는 그런 거니까 대단히 좋은 호재네요. 석유로 우리나라가 4년 사용할 수 있는 석유와 가스는 최대 29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매장돼 있다니까. 개발을 추진해야 되겠네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과도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조심스럽긴 하지만 최대 매장 가능성은 140억 배럴의 현 가치는 삼성전자 총 시총의 5배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네요. 이런 소식이 계속 들려오면 좋겠네요. 오늘 뉴스원 2024년도 6월 3일자 기사 윤 대통령 예고 없이 첫 국정 브리핑 동해 석유 탐사 직접 설명이라는 기쁜 소식을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 했습니다.